안녕하세요, 병현왕자입니다. 병현왕자 구독과 좋아요 해줘. 녹화를 합니다. 왜 하냐면 지금 새벽 1시가 지났는데 그 뭐냐 잠도 못 잤어요. 새벽 1시 지나기 위해서. 왜냐, 이벤트 메카 챌린지 정산의 시간이죠. 정산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편에서 수령, 그리고 전투기 14조각, 정복자 비행기 14조각, 그리고 방금 정산을 우편에서 받았고, 1900원. 짠! 두 조각 획득! 어? 내 조각이 부족하구나. 바보. 짜잔! 여기서 네 조각을 얻을 수 있어요. 딱 맞아요. 어디로 갑시다. 3세트가 완료됩니다. 짠! 잠깐만, 이거 올릴 다 별이 없잖아. 어디로 가지? 전투기를 레벨 20까지 만들었고, 장비는 이렇습니다. 정복자 3세트. 그리고 군단 사냥터 한번 도전. 여기는 화력 중심의 사냥터입니다. 이렇게. 뭐? 아니? 이상하네.
아, 조금만 좀 거였구나. 무한의 항해했고, 저의 최고 기록은 160층입니다. 일단 나왔다. 정복자의 위인검. 이제 미사일이 나와야 되네요. 나왔고. 부속 메인건이라는 게저 빨간색 가운데 나가는 거 미사일 나간
말하는 것 같네. 아직까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미사일을 갖다 받을 뻔했네. 한 개.
킹으로 지났네. 제가 160층까지만 오른다고 했잖아요. 160층 지났네요. 이게 지금 데미지가 잘 나와서 빨리빨리 해치우니까 빨리빨리 해치운 만큼 미사일을 다 안 쏘니까 더 살 수 있는 더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미사일을 안 맞아서. 한 대 맞으면 반피 갈 겁니다. 아마 3분의 1? 갈 겁니다. 지금 갑옷을 최대로 올려줬는데, 갑옷 최대로 올려주고, 체력도 최대한 올려줬는데, 3분의 1 갈 겁니다. 세 방 정도 맞으면, 오! 3분이 아니고,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어? 뭐에 맞춰? 보고 왔습니다. 신기록은 돌파했네요. 160층.
본인이 앞에서 깝치지 말아야 돼. 그게 맞아서 죽은 게 날아다니는 비행기한테 맞아가지고 두 대 다 맞은 것 같아요. 그 쬐깐한 거. 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열쇠 얻었죠, 하나. 그리고 어디지? 파일럿인가? 3개. 에이. 이제 메카 챌린지. 저의 신기록은 700? 700이, 700이라고 하나? 700입니다, 700.
이게 지금 골드 그룹에 20위 안에 들어야 20일 후에 아니지 6일 22시간 후에 플래티넘으로 올라서 만기를 얻을 수 있는데 만기를 얻으면 정복자의 미사일이나 정복자의 갑옷 하나를 살수 있는데 한판 더. 이번 판은 생략할게요. 800 데미지 이제 800낼수 있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의 최고의 라운드 17라운드 꼭 해보겠습니다. 광고. 지금 웨이브 10에 50까지 가는 최종 배수가 있습니다. 웨이브 11, 그리고 격투해야 될건 24.
상징하는 중이야. 영상. 어, 아, 못 봤다. 끝. 네, 여기서 끝. 아, 무슨 한 대 맞으면 죽네. 마지막으로 파일럿 뽑고 영상 마쳐야겠네요. 이게 아니잖아. 그럼 자동 사냥은 지금 손 안 대고 사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럼 5는 못 갈 것 같다. 지금 데미지는 잘 나오는데, 기존에 까마귀보다 지금 피통도 500 낮아가지고, 체력이, 공격력도 120이 줄긴 하는데, 이거는 감안하고 사용해야죠. 한 대를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빠이.